경기 불황 탓에 추석 특수가 예전만 못하다고 하죠. 그러나 떡이나 전 같은 명절 음식을 직접 만들기보단 사 먹는 집이 늘면서 이들 업소는 반짝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중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불판이 녹두전, 고기전이 지글지글 구워지고 고소한 냄새가 시장 입구까지 퍼집니다. 이른 아침부터 직원분들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전을 부치고 있습니다. 저도 일손을 도와보겠습니다. 아, 잘하신다. 한번 이걸로 딱 모양을 만들어요,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평소보다 뭐 10배 훨씬 더 팔리죠. 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집에서 이거 갈아서 하려면. 손님들은 긴 줄도 마다 않습니다. 번거로 와서 반죽 사자 하면 편해가지고 맛있어가지고 그냥 사서 먹어요. 이 떡집은 대목을 맞아 새벽 4시부터 분주합니다. 이렇게 그냥 상가. 네. 상가. 또 반대 또 상가. 기계로 송편을 만드는 곳도 많지만 여전히 하나하나 손으로 빚는 방식을 고집합니다. 정성스럽게 손수 힘이 들더라도 이렇게 소유를 하나하나 빚어서 차례상을 통째로 만들어 날라다주는 업체는 즐거운 비명을 지릅니다. 요즘에는 거의 사서 먹거나 주문해서 드시는 추세라서 평소보다 한 10배가량 지금 주문이 든 상태예요. 불황의 울상이던 전통시장에도 모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